오늘은 암 예방에 탁월한 다섯 가지 최고의 물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다섯 가지 물질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들어보셨던 것도 있을 거고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물질들도 있을 건데요.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은 아,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암을 예방하고 암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테르펜유입니다. 이 테르펜유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좀이 책을 통해 처음 들었는데요. 허브와 감귤류의 정유 성분이라고 합니다. 허브나 향초, 감귤류의 껍질, 이런 것들을 입에 넣으면은 은근히 뭔가 쓴맛도 나죠? 그 향기와 쓴맛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테르펜유입니다. 저는 이게 약간 농약인 줄 알았는데, 감귤 좀 입에 넣어서 씹어보면은 약간, 이거 농약인가? 이 생각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테르펜유라는 물질 때문에 그런 맛이 나는 겁니다. 이 테르펜은 휘발성 방향 성분으로 대부분 식물의 정유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식물의 정유 성분은 인체에 여러 가지로 유익한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라벤더, 이건 이제 진정 효과, 진정 작용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라벤더 향을 맡으면은 좀 마음에 좀 편안해지고 마음의 진정 효과를 누릴 수 있죠. 또 유칼립투스는 살균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정유 성분 중에서는 항산화력이 강한 것이 많다고 하니까요. 이 테르펜유 아주 좋은 항산화 성분, 항산화 물질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베타글루칸입니다. 베타글루칸은 들어보셨죠? 버섯에 많이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제가 많이 강조드렸죠? 버섯에 많은 다당류의 하나인데요. 체내에서 면역세포를 자극하여 암세포에 의한 공격력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섯을 많이 챙겨 먹으면은 베타글루칸을 많이 먹는 거고, 이 베타글루칸은 체내에서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그 공격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면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어떤 바이러스, 병원균이 들어오면은 이 면역 시스템이 이제 이걸 제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체에 다양한 병원균이 들어와도 이게 다 뭔가 병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이 면역 시스템이 잘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암세포 역시 초기 단계에서는 이 면역 세포에 의해서 이물질로 인식이 되어서 막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평상시에 뭔가 먹게 되거나 뭐 영향을 받더라도 이 면역작용이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타글루칸을 평상시에 많이 드시면, 버섯을 평상시에 많이 드시면은 여러분들은 미리 암세포의 싹을 싹 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셀레늄입니다. 이 셀레늄은 필수 미네랄의 하나입니다. 체내 항산화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서 셀레늄의 암 예방 효과가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었는데요. 이 셀레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랑 인터뷰했던 그암 전문의 문찬 씨 원장님도 이 셀레늄 많이 강조하셨죠. 이게 암마다 조금 이제 암 예방 효과 다르게 나타났는데 2007년 세계 암 연구 재단의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셀레늄이 전립선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셀레늄이 암을 뭔가 막고 뭐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셀레늄은 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밥을 주식으로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셀레늄이 부족할 일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 셀레늄을 필요 이상량 뭐 약간 지나치게 과다하게 먹으면은 부작용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셀레늄 같은 그뭐 영양제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뭐 평상시에 그냥 밥을 주로 드시는 게 좋고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들이 또 있습니다. 마른 멸치, 성게, 김, 깨, 아몬드, 완두콩 이런 것들은 셀레늄이 굉장히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런 거 평상시에 뭐 아몬드 같은 거 간식으로 드시면은 셀레늄 섭취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잘 아시죠? 식이섬유는
배변 활동을 촉진하여 발암물질이 장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대장에 이제 음식물 찌꺼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쌓이잖아요? 이것들이 만약에 길게 있다, 변비나 이런 걸로 길게 있으면은 그 혹시 모를 발암물질이 혹시 그 안에 있으면은 우리 몸에서 오래 머물수록 발암물질이 암세포를 만들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은 장에 머무는 그 시간을 줄여줘서 뭐 굉장히 그 우리 몸에 발암물질 배출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또 발암물질을 흡착하여서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해독을 한다 이럴 때내몸 안에 안 좋은 성분들을 내세운다 내보낸다 이럴 때는 식이섬유 많이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이 식이섬유의 이런 유익한 작용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특히 이제 우엉에 풍부한 식이섬유인 리그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리그닌은 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엉 많이 드시면 좋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코코아, 콩가루, 콩류, 해조류, 목이버섯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타민 C와 비타민 E입니다. 항산화 비타민. 체내에서 비타민 A나 다른 항산화 물질과 함께 작용하여서 활성 산소를 억제하게 되는데요.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 잘 아시죠? 뭐 레몬, 오렌지, 감귤류, 뭐 키위, 딸기 이런 것도 비타민 C가 많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 아몬드, 호박, 땅콩, 대두, 장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이제 우리가 채소나 과일로 섭취하지 않고 영양제로 섭취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뭐 종합 비타민제 이런 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분분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 그 알약 하나에 많은 양의 그 비타민 C나 비타민 뭐 E 이런 게 있을지라도 이것이 정말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되고 또 흡수해서 잘 작용하는 양은 실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뭐 영양제로 뭔가 드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이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방향으로 했을 때그 비타민들을 온전하게 내 몸이 흡수할 수 있게 된다. 그 최고의 뭔가 식품. 여러분들이 암을 예방하거나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먹어야 될 것은 뭐 비싼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가 아니라 바로 뭐냐? 바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다.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떡하죠? 나 뭐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이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를 찾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좀썩 바람직하진 않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 성분 말씀드렸는데 테르펜유, 베타글루칸, 셀레늄, 식이섬유, 비타민 C, 비타민 E 이것들을 평소에 잘 챙겨 드신다면은 뭐 다른 뭐 영양제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이런 영양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챙겨 먹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항암 식사 방법이다라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